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제를 오는 10월 시행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에 더해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사항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고 신축 건물 지하주차에는 습식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을 늘리고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책임 강화와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합니다.